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지금 어디를 이 시골길로 가고 있는데요. 이쪽으로 오면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주를 찾으러 왔습니다. 무슨 어리석은 얘기냐고요? 진주를 구하려면 바다로 가야지. 왜 산으로 왔을까요? 글쎄요, 여기에도 오면 진주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지금 진주를 찾으러 왔습니다. 저와 함께 진주를 찾으러 가보시죠. 분명히 이 근처 어디쯤 오면 진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둘러봐도 진주가 없는데, 어디 있을까요? 아, 여기 진주가 있었습니다. 진주를 발견했습니다. 조개가 아니라 나무에 진주처럼 매달려 있는 이게 앵두였습니다. 이 앵두가 어디에 좋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앵두의 효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. 앵두의 효능이라고 하고 검색을 하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, 그 중에 제가 본것 중에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이 부분의 카페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. 사진이, 여기는 빨간 냉두고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, 자, 첫째는, C는 특수 성분을 추출해서 기침과 변비의 약재로 쓰고, 앵두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도와줘서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. 정장,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펙틴이라는 성분도 많이 나오고, 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.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영양성분이 있다.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붓기를 치료하는 데 좋고, 폐 기능을 도와줘서 가래를 없애고,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색을 좋게 한다. 뭐 이런 정도로 앵두의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. 앵두가 참그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네요. 그러면 이 앵두를 따서 술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앵두를 따겠습니다. 자, 한 그루에서 따온 게 이만큼입니다. 정말 진주 같아 보이지 않아요? 진주 같아 보이는데, 저는. 예, 이걸 가지고 술을 담그는데, 우선은, 얘를 깨끗이 씻어야 된답니다. 그래서, 물에다가 식초를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, 한 2, 3분 놔뒀다가 잘 씻어서, 소주에, 이제, 담궈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씻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을 따라서 놨고요. 식초를 두세 방울. 하나, 네 방울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한 2, 3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지났어요. 한 3분 지난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걸 물에다가 깨끗이 헹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여기다가 이 통이
그 쌀 소량으로 파는 그 통이에요. 640ml 같으면은 이게 500g 안 되겠죠? 아마 요거하고 요거 담으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반 정도를 넣고 우선 볼게요. 설탕을 반. 그러면 한 3-400g 될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넣으면. 담궈 놓은 거를 안 먹었죠? 네, 안 먹었어요. 술 이거 담궈서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요. 그냥 담궈 놓는 거예요. 흔들겠습니다. 섞이게. 다 섞였죠? 다 섞여서 이제 딱 해서 꽉 최대한 꽉 닫아 가지고 자 이렇게 앵도로 술을 담갔습니다. 한 보름쯤 이따 먹어볼게요. 그럴 때 제가 맛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.